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키워드리는 또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은 휴일간 있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간밤에 WTI 기준으로 4% 넘게 뛰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운송에 원유 운송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려감으로 관련주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LPG, 정유 섹터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 또 전쟁과 관련된 방산 테마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김도준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김도준 전문가의 공략주 드림 CIS는 또 오늘 점상을 기록했는데 관련한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시죠. 수익률부터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분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거의 2주 만에 얼굴 뵙는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이라 좀 입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만 자, 오늘 출연할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도준. 네, 너무 오랜만이라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얼굴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소개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가 벌써 그건 5개월이가 지났기 때문에 제 얼굴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강의 좀 새로워진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희 강의는 세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저는 저희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주식을 왜 해야 되나요? 또는 왜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죠.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은 아마 당신은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기대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그것이 냉정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각하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해야 된다는 거 기본이고요. 또 하나,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금 사진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 보이는 분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치 투자의 대가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기업의 숨겨진 내재 가치를 보고서 미래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사실은 숨겨져 있는 워렌 버핏의 투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은 아,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뭐죠? 자, 읽지 않는 매매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나올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워렌 버핏이요. 그 밑에 있는 분은 또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네요. 예.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전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전혀 없을 것 같죠. 유태인이라는 공통점? 예, 그거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바로 복리죠, 복리. 두 분 다 공통점으로 이야기한 거는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가 뭐죠?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굴러간다고 해서 워렌 버핏은 스노볼 이펙트, 눈덩이 효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복리를 8대 불가사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8대 불가사이. 네. 복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관심을 가신다면 이 주식 투자법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워렌 버핏은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스노볼 이펙터. 예, 복리에 대해서 제자들이 선생님, 워렌 버핏한테 물은 거죠. 아, 복리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노볼 이펙트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산 정상에서 주먹만한 눈덩이 하나 굴려봐. 한 중턱쯤 가면은 눈사태를 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커지게 되지. 그게 바로 복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노볼 이펙트를 했는데요. 자, 그럼 주식 투자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72 마법의 법칙 복리의 책에 보시면은 100년간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한 달, 1년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100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데이터를 뽑았다는 거죠. 예,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1위가 복리네요. 예, 역시 복리입니다. 2위가 채권에 올라가 있는데요. 글쎄요. 3위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죠. 자, 4위가 주식입니다. 맞습니다. 주식. 그리고 워렌 버핏의 탁월함 바로 여기 있죠. 그 양반이 수익률 자체를 보면 그렇게 다른 대가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데 이것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식과 1위 복리를 묶었어. 그렇죠?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투자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원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눈덩이처럼 돈을 굴리려면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하니까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제가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복리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복리 법칙, 복리 72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법칙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복리율로 투자해서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점을 나타낼 때 계산하는 방법이 72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 4%짜리 내가 어떤 종목, 금융 상품에 들어가 있다면 72로 나누게 되면 18이 나오네요. 예, 이게 연수예요. 18년 걸린다는 거죠. 예. 야, 복리도 4%짜리 복리가 없어서 탈인데 있다면 18년 걸리네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노후 대책을 하고 있을 저와 연식이 비슷하시면 60대 분들이나 아니면 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자녀도 애들 키우고 가면서 그렇죠. 대학 자금까지 마련해야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층이 있으신데 아니,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식이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집을 팔아서도 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자, 200%네요. 오, 너무 높다. 네, 이게 200%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1%예요. 1%. 몇 프로요? 1%. 그걸 200일 하면. 예. 200%. 자, 200% 해보니까 72 계산해보니까 0.36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3, 4개월여 만에 내 원금의 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3% 기본적으로 수익 주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툭 던지고 나온 종목들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주식 투자로 복리 효과를. 그렇죠. 원금의 이자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 되는 건데 똑같습니다. 원금의 수익률이 붙고 수익률에 원금이 되고 또 거기서 수익률이 붙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것이 바로 복리 효과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가지고서 매일 제가 고수하고 있는 3% 수익만 내시면은 200거래일만 하셔도요.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복리 계산기 한번 돌려보세요.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바로 복리계산기. 바로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라니까요. 저는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확인하는 작업을 걸쳐자. 왜 우리 지금 머니 키워드림이 이렇게 5개월여 만에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나가지 않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보시죠. 도대체 얼마인가요? 네, 바로 이거죠. 3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식 투자하셔서 손실 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드립니다. 제가 원래 원금 복구의 달인이잖아요. 네, 70% 80% 마이너 되신 분도 제가 복구해서 수익률을 배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 수익률을 통해서 검증이 된 내용이고요.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네. 자, 그렇죠. 예, 우리는 보장, 보정 이런 말은 주식 투자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증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원금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를 결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주식이 복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내가 원금을 잃지 않는 매매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거죠. 주식이 세력 노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력 차트를 고집하는 거죠. 어떤 차트요? 세력 차트 김사원입니다. 예. 주식이 세력 노름이라니 그럼 세력이 뭐가 세력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시죠? 바로 이거죠. 주식시장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식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기관이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외국인도 될 수 있고 금은머리 외국인 금융투자사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주식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 존재들과 함께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그동안에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한테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검증해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주식은 세력 노름이라고 했는데 수익으로 정리해봐. 앞에 먼저 그래서 서두에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이데일리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방송심의 규정 그리고 금감원의 예, 검증에 의해서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만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김사범 뭐 자기 자랑만 하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목을 여러분 히든 종목을 나중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근의 종목들하고 한번 볼게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자, 파우로직스 제가 이게 8월 8일 날 드렸어요. 8월 8일 날 이전지 보호회로 관련해서 드리면서 LK99 요즘 뭐 계속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뭡니까? 예. 초준도체 관련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제가 무슨 기법으로 드렸죠? 예. 빅토리 기법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빅토리는 여기 중심하고 종가 부분에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서 6개월 만에 168% 수익률을 주었죠. 파우로직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제가 히든 종목으로 다시 눌리고 올라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또 드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맛있게 얌얌 수익을 아침에 내고 온 종목이고요. 자 비츠루테크입니다. 비츠루테크는 제가 8월 14일 날 드리고 그리고 9월 19일 날 종가 베팅으로도 함께했어요. 그래서 8월 14일 날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도 줍니까? 예, 그렇죠. 자 보세요. 8월 14일 날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트 상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기법 상에서 레고 블록이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자 봅시다. 한번 더 가고요.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밑에 의미 있는 자리네. 요 자리 지지받는 거 보고 올라갔죠. 그래서 2그레일 만에 35% 수익 주고 눌리고 올라오는 자리, 다시 의미 있는 자리 왔기 때문에 제가 종가 베팅에 요때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났죠. 아, 그렇구나. 비추로 테크였습니다. 자, 이린시스입니다. 이린시스는 제가 9월 5일 날 드렸네요. 최근입니까? 예, 맞습니다. 요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로봇 청소기와 감속 모터, 앞으로
로봇 관련주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AI하고 맞물리면서 앞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에 다를까 이렇게 수익을 냈죠. 자, 그 당시 제가 빅토리 기법 대폭 기법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기법, 지금 말씀드리는 기법을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시면 잘 모르세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기법은 영상까지 찍어서 여러분한테 드릴 거니까 말이죠. 그냥 편안하게 따라만 오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은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죠. 자, 이게 또 보시면은 빅토리 기법하고 대포 기법하고 맞는데 요게 지금 무슨 선인가 하면은요. 잘 보세요. 여기가 대물포 기법 50% 지점이죠. 약속했죠? 빨간 선. 그 밑에 빅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14거래일 만에 93% 수익. 지금 노란 턱방에 계신 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종목이 한번 급등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 같으면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끼가 있고 살아있는 종목은 눌릴지언정, 그렇죠? 세력이 바이킹 태우죠. 눌려서 개미 털어내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바이오 제가 언제 드렸죠? 9월 12일 날 드렸어요. 고농도 황화수소를 포함해서 바이오가스, 고순도 메탄을 변화하는 기술 개발해서 상당히 현장에서 지금 실증해서 성공하고 실용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에코바이오가 굉장히 급등해 줬죠. 제가 들어가는 자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이 자리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나면 최고를 찍고 꼭 내려옵니다. 그런 종목들이죠. 예, 다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오히려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포 기법하고 레고 블록 기법에 걸렸네요. 예, 요게 지금 보이시는 요 레고 블록까지 생겨 요게 바로 레고 블록입니다. 요 전체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빨간색은 50% 지점이라 했죠. 대물포, 대포 기법. 아, 모르셔도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 기법은 제가 영상까지 잘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자, 그래서 레고 블록 상단이 위에 올라오는 거, 요때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자. 예, 그래서 4거래일 만에 46% 수익 준 게 바로 에코 바이오였습니다. 자, 그렇죠. 알스포트까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요거는 9월 26일 날 제가 드렸습니다.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 분야 한국과 일본 시장 1위 찍었다 하면서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일본 출산율 비상에, 그렇죠. 육아 중 단축 재택 근무 의무 도입 검토. 향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맞물려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요 자리에서 보시면은 빅토리 기법이죠. 예, 딱 중심선 찍고 올라가는 자리였습니다. 레고 블록은 밑에 있고 향후 지금 요 자리가 레고 블록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자리다. 이제 초입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은 함께 할수록 더 힘이 되고 예,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네, 주식도 결국 역사의 반복이다. 복리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 복귀 통해서 TS매매 기법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종 교육과 강의가 이뤄지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노란톡방 입장법도 2주 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네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가 첫 번째고요. 문자 메시지가 두 번째입니다. 일단 QR코드는 저희가 화면에 항상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죠. 지금은 아래쪽에 크게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부분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이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스캔을 성공적으로 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노란색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익명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고요. 들어올 때 7788 숫자 네 자리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가 나는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네임 김도준 세 글자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인식을 해서 자동 응답으로 메시지 보내드리고요. 그 메시지 안에 이 참여 코드와 링크 주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 주소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네 자리 7788 틀리지 않도록 정확히 입장하시면 바로 입장 완료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강의 들어보시고 또 교육 자료도 받아보시고 USB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도록 우리 어떤 선물 드리고 있는지 브리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USB 이야기 오늘도 단톡방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USB 어떻게 추첨하고 있죠? 네, 일주일에 저희들이 1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죠. 이게 USB입니다.
탑시크릿이라고 돼 있죠. 이데일리에서 이렇게 이쁘게 해서 나오고 있죠. USB에 담긴 내용은 제 30년 노하우 기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법은 그렇죠. 예. 여러분 30년 동안 검증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다 금방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들어가셔서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누가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없고요. 어떻게 왜 3,000명이나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 좀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에 있어서는 제가 아침에 노란 톡방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초주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과 같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판단력이 없는 사실은 수준입니다. 냉정하게 제가 말 좀 드릴게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냥 초주린이부터 누구든지 좀 편하게 수익낼 수 있는 기법을 제가 담아드렸어요. 영상에다가.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서 세 번이나 업그레이드 시켜서 찍은 영상을 여러분 드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못 받았다는 분 계세요. 예, 그렇죠. 지금 3천여 명이 넘는 분이 계시고 제가 우리 수석 연구원들이 제 제자들입니다만은 이 제자들도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응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다 선물 받아가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죠. T자 운전도 못하는데 연수 받아야 되겠죠? 예, 연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노란 톡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은 편안하게 기간,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렇죠.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안에 영상 기법 제가 들여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제가 종목 뽑고 있는 이 기법을 다 이 안에서 나온 것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엔더. 그렇죠. 제가 세력 차트 이야기하면서 세력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교보에 이미 절찬님 판매 중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렇죠. 이 세상 주식 특히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금융 상품 내에서 세력을 모르고 금융 투자 상품에 내가 어떤 가입을 하고 또 투자를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만큼 세력이 존재하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리얼틱하게 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제가 들어볼 수 있죠. 예. 그 작전 세력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움직이면서 또 여러분들을 흔들고 털고 여러분들 손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멘붕에 빠뜨리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여러분들 아셔야지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나는 투자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투자 마인드가 필요해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는데 어떻게 내가 마인드를 다 잡고 그리고 분산 투자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분할 매매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모르세요. 네,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전자책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네, 그렇죠. 연수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초주린이 여러분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시고요. 단톡방에 좀 남아서 오랜 시간 어떻게 얘기하나 좀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테마 종목 발굴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연휴가 길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시장 전문가님께서도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고 어떤 종목들을 발굴할지 또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테마에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테마 보고 계십니까? 네,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테마 종목 그 대신에 발굴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저는 항상 제 자신이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보다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죠. 집안채를 날린 사람이에요. 깡통함 찾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 또 그리고 그렇죠. 30년 이 시장 이 바닥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압니다.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 종목 발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스마트머니. 일단은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테마 종목 중에서도 그런 종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랑 없고 이런 종목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종목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대책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력머니, 한마디로 세력이죠, 세력.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뭐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걸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최소 1일입니다. 1일 기준으로. 예. 200억 정도는 한번 그리량이 터져줘야 돼요. 그리대금이. 아시겠죠? 자, 왜 그렇죠? 예.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렇죠, 막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세력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100% 세력머니는 아니더라도 이 중에 뚝 잘라가지고 반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는 베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100억 정도 베팅한 어떤 세력이 여러분들 3%, 5%, 10%, 한 30% 먹고 나올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에 있어서 세력이 왜 중요한지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적어도 최소 100%에서 300%를 목표로 기본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테마를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 기왕이면은 현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트렌드면 좋겠죠. 그 당연하죠. 예. 자, 묵은 테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또 지속 가능하면 좋아요. 그렇죠. 이런 테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어떤 테마일까요? 자, 봅시다. 자, ARM입니다. 아멘. 암. 자, JP모건이 최근에 암 관련해서 반도체 시장 내에서 자동차, 데이터센터 컴퓨팅 등 성장세가 높은 분야에 진출해서 수익성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S 같은 경우에선 최초로 이제 칩내 캐리어 개발했는데, 삼성이 그래서 지금 암 인수 관련해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칩넷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반도체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칩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따로 모듈별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모듈 기술인데, 이게 고성능 컴퓨터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지금, 그렇죠, 이런 데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AMD하고. 그런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삼성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관련주들이 떨 수 있겠네요. 반도체 칩셋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볼 거고, 여기서 세 종목입니다. 암 관련해서. 차트도 나름 괜찮은 종목들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물론 이런 공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셔야지, 여러분 혼자서 들어가서, 아, 김사부 추천주라고 해서 히든 테마 종목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물렸다,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여러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절대 불가분의 법칙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것을 시장에서 내가 이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당하게 돼 있죠. 아시죠?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종목 보겠는데요. 칩셋 미대입니다. 그동안 급등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한 250%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깊게 눌림 주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제 좋아하는 기법, 레고블록 기법, 요 정도까지 레고블록 하단에서 올라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데, 영상칩 특허 로열티, 영상칩 관련해서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고,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IP, 또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해서 부품 공급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한 회사죠. 상당히 이쁜 회사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리는 우리가 같이 공략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죠. 멀티미디어, 통신 관련 시장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칩이네요. 맞습니다.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예. 솔루션을 토탈로 제공할 정도니까 나름대로 능력 있겠네요. 자, 이쁜 자리 와 있죠. 그죠? 한번 급등하고, 그렇죠, 한번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해주고, 이쁘게 눌림 주고, 제가 좋아하는 레고 블록 기법에 딱 중심 위에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아주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예, 한번 추세주고 눌리는 자리, 그리고 다시 올리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고요. 넥스트 칩입니다. 자, AI 기반 ADAS 칩입니다. 아파치 파이버 양산 준비 완료. 최종 시제품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맞물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네요. 그렇죠? 예. 안 관련한 주들이 한번 이렇게 급등해주고 눌림 주는 자리,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고개를 딱 들어 올리는 자리, 이쁜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맛있게 얌얌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ARM 반도체 설계 기업 관련주였고, 여기에 따라 좀 설계 관련주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가 강의 시간에는 화면 상단에 띄워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릴 때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어요. 이 노란 네모난 QR코드를 잘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서 참여 코드 7788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신비는 부과가 됩니다. 100원가량 나중에 추후에 부과가 될 거고요.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번호로 김도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김도준이라는 키워드를 인식해서 답장 보내드리고요. 문자 메시지 내용에 저희가 참여 코드 그리고 입장하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때 7788 잊지 마시고 참여 코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해야 하는지 힌트를 좀 얻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TS 매매 기법도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연휴 동안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사부님 다시 한번 강의로 이어가 볼까요? 네, 반복 교육의 달인 김사부입니다. 자, 여러분 반복 주식 반복 중요하죠.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수가 그렇죠. 투 스트라이크 쓰리에서 그리고 9회 말에서 결정구를 던질 때 말이죠. 예,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습, 피나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주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주식 공부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오랫동안 주식을 공부했는데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 내 공부법이 잘못됐구나 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동안에 나쁜 결과를 얻어오셨다면은 똑같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공부법이 있습니다. 주식 공부예요. 첫째는 귀납법적 공부죠.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아카데믹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해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공부하는 거, 그죠? 예, 자격증, 학교, 학부 자격증이죠. 따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실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전 공부를 따로 합니까? 대학 졸업하고도 또 공부 따로 하죠, 그죠? 예. 직장 들어가서 또 배워야 되죠? 그 공부하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했던 공부들이, 예, 우리 제자 중에서, 그래요. 한 10년 이상, 그것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전권사에 다니는 친구인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부님, 저는 10년 넘게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저는 제 종목은 껌딱지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소연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학부 공부를 했거든. 주식 공부를, 그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느냐, 안 해요. 공부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은 원래 뭔가를 부족한 걸 채워주면 만족을 하는데 그거 만족으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제는 다르다니까요. 저는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바로 연역법적 공부법이죠.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가는 공부법이에요. 그렇죠? 예. 자, 어떤 진리입니까?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진리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너도 사람이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너도 죽는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지. You die, me die, all die.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진리냐?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세력 노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자, 그게 맞는지 그래서 급등주들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 세력이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 종목만 집중하면 되겠네라는 결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 기법은 거기에서 다 나온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힘 있고 강력하게 여러분 도와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 어렵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아주 심플합니다. 원래 진리라는 것은요 알게 되면 쉬운 거죠. 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TS 매매법, 트레저십 매매법, 보물선 매매법이에요. 예, 거창한 것 같지만은 아주 TS입니다. 예, 결론은 TS네요.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이 패턴 정도는 적어도 아셔야 되는데, 자, 엘리엇 파동 아시나요? 했는데, 엘리엇 파동이 뭔지 눈이 껌뻑껌뻑 하시면은 당신은 아직도, 예, T자 코스, 운전 연수 T자 코스도 아직도 들어가서 합격을 못한 경우에요. 그래요? 엘리엇 파동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 패턴, 예, 세력들이 주가를 이유 없이 빼고 그리고 매집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긴 꼬리 달린 윗꼬리가 길게 달린 매집봉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매집의 자리 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다 받아 먹습니다. 이게 분봉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힘 뺀머리다. 그냥 힘 빼버려요. 5분,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러면 쭉쭉 힘 빠지죠. 그렇게 하면서 다 모아놓고 끌어올립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자꾸만. 응? 저는 여기서 와서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꾸만 여기 들어가잖아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A파, B파, C파, 그리고 설거지, 지옥. 요게 주식, 생로병사 끝. 요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데? 트레저시 매법이 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면접처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력이 들어간 종목에 함께 편성해서 편안하게 수익 내는 방법. 최소 얘들은 100%에서 30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잃지 않는 매매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 매매법의 특징이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효율성, 효수명. 호수가 아니고 효수입니다. 효수. 효율적이에요. 왜 효율적이냐? 저는 인디케이터. 주로 보조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근데 보조지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동안의 기법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지표로 만드는 게 보조지표예요. 그래서 보조지표에 집중하는데 그것도 수익 나는 보조지표를 가르겠죠. 그래서 하나를 배웠는데 다섯 개, 열 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명확성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건 너무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잘 보세요. 여러분 차트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아침에도 오늘 많이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드는데 내 기법이 명확하지 않고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요 수익 낼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기법을 열심히 배웠어요. 야 이제 다 죽어봐라 하면서 딱 주식시장 들어갔더니 종목이 2,000개가 돼. 흙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종목의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이 명확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한테 화살표, 동그라미, 기타 블라블라를 드릴 거예요. 네, 드리면은 거기에 중심선만 끄면 돼. 아니면 사등분선 꺼야 되겠죠? 그리고 참새 잭잭, 주가가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자리가 내가 선을 잘 꺼놓으면요. 그 자리에 와서 주가가 달라붙습니다. 캔들이 달라붙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매수하면 되죠. 일정 분 떨어지면 매익절 아니면 손절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명확합니다. 그게 제 기법의 강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법을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앞으로. 그렇죠? 예. 빅토리 기법 강력한 거 아시죠? 예. 급등하는 초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대기 잡질 않아요. 초기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잡아낼 때도 굉장히 강력한 것이 뭐다? 바로 빅토리 기법. 아, 그렇죠. 대포 기법이 뭡니까? 대물포 기법.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상승하고 눌림 주는 자리, 우리 이런 자리 안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 들어가서 이 기간을 기다리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숨 넘어가죠. 예. 그리고 이 안에 손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30%, 40% 세력이 지금 빼기 시작하면은 기본 요즘은 20%에서 40%는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50%, 60%까지 빼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자리, 눌림 주는 자리, 기가 막힌 자리 아주 강력하게 잡아주는 게가 바로 대포 기법. 이 기법 하나 가지고 지금 예, 열심히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예. 자, 핀볼 기법. 단기적인 눌림목이에요. 그렇죠. 주가는 항상 상승하면서 파동을 만듭니다. 파동을. 그렇죠. 그 단기에 잡고 그게 볼린저 밴드하고 만나게 되면 강력하게 슈팅을 주는 자리에 나오는 핀볼 기법. 단타도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레고블록 기법. 예, 우리 시장, 대한민국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그렇죠. 박스권을 움직이더라고. 대한민국 시장.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 상단 잡는 거, 그리고 상단 위에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는 추세 매매 기법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서핑 기법. 자, 맞춤형 눌림목 기법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어서 선물로 드리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오늘 이 드리는 기법은 제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기법에다가 딱 넣어갔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금상첨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 중에서 오늘 중요한 거 그렇죠. 보조지표가 왜 중요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주가나 거래량 등과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을 해가 누가 하는데 얘가 다 해가지고 그 패턴 동향을 뭐로 제공해 주냐 신호를 제공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추세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습니까? 왜 예측을 합니까? 이렇게 보조지표가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RSI 제가 드린다고 했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코인에도 쓰고 있습니까? 코인 시장에 가보면 RSI 이야기가 다 합니다, 선수들은. 그만큼 중요하죠. Relative Strength Index.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무릎이 사서 어깨 팔아라는데 세상에 무릎이 어디인지 어깨가 되는지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줘.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성질나서 그냥 주식시장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무릎에 맞춘다고 책상 위에, 예, 그렇죠. 컴퓨터 올려놓고 무릎을 맞추려니까 무릎이 어디야, 어깨가 어디야 이런 분도 계시다는데 우스갯소리지만 그렇죠. 그런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뭐다? RSI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반적인 매매법 따라가면 됩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매매법입니다. 과매수, 과매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매수라는 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이면은 과매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시점이래. 예, 그리고 과매도, 너무 많이 이제 팔아서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거래. 30 이하면은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래.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만 알자. 과매수 70 해석에 대해서 세력머니가 들어왔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과매수 70을 찍었을 때, 아, 얘는 세력머니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금연모 기법 이렇게 들어가죠. 세력매입 종목 황금연모시 나올 거예요. 황금을 건조를 뚜레박 체크하고 노란 독방에 요거 오늘도 영상 검색식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법이고 기가 막힌 기법이죠. 자, 보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 다 드린 종목이에요. 제가 이미 드려서 수익 나는데 자, 시끄리를 보세요. 자, 요런 자리 바로 여기 황금연모시예요. 예, 요거 보이시나요? 황금색 보이죠? 예,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빠지는 과정에 세력은 뭐 하더라? 매집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역발상 그걸 황금으로 보이는 거죠. 아, 세력들이 돈을 모으고 있구나. 모았으면 어떻게 해요? 올리죠. 자, 이렇게 시끄레 37%. 자, 요 자리에서 또다시 수익을 주는 자리들이 기법상에 나오더라 이거죠. 자,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자, 황금연목 기법. 이거 제가 수익 됐죠? 예, 수익률표 보시면 나옵니다. 다 이거 제가 드린 종목이에요. 8거래일 62% 수익 났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기법이. 그렇죠. 이런 기법들이 있었네요. 자, 보세요. 아주 깊게 황금연못을 만들어줬죠. 주가가 이렇게 조정 기간 동안에 세력들의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요즘은? 매집을 하더라. 그렇게 매집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한 중간에 여러분은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력들은 매집을 하더라. 매집을 하더라. 그리고는 자, 보세요. 제 기법에 걸려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빅토리 기법 맞나요? 예, 그렇죠. 빅토리 기법과 핀볼 기법과 이렇게 다 만난다니까요. 뭐가 황금연못이. 그래서 이 기법이 강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서남이에요. 서남. 서남도 제가 드렸죠. 예, 6개월 만에 219% 수익을 준 기법입니다. 여러분, 황금연못 기법과 이렇게 그렇죠? 예, 황금연못 보세요. 자, 보이시죠? 예, 쭉 주가 조정 조용하게 죽은 듯이 이래 있겠다. 그러나 이 황금연못이 나오고 나니까 불쩍불쩍거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빅토리 핀볼 기법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수익을 줬습니다. 6개월 만에 219% 수익 준 기법이 황금연못 기법이에요. 이 기법 영상 제가 검색식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아셨죠? 이거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TS 매매 기법까지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더 많은 강의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아래쪽에 지금 띄워드리니까요. 참여코드 7788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김도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참여코드 7788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림 CIS 공략주였는데 점상으로 오늘 단 한 번도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TS 매매 기법으로 수익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한번 공개해볼게요. 사부님 오늘의 공략주 알려주세요. 네, 오늘 히든 종목까지 같이 한번 쭉 달라보겠습니다. 자, 주식 운명을 바꾸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노란 독방에 들어오신 분이 하셔서 제가 그걸 인용해서 여기다 적어놨죠. 예. 그렇죠. 주식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재테크를 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예전에는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노란 독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재밌는 게 머니 키워드림, 우리 멤버들이 좋잖아요. 우리 이정혁 차트 매니저 기가 막힙니다. 강의를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합니까? 아주 아주 재밌는 친구죠. 저는 막 그렇게 하라도 못합니다. 제가 막 입을 혀를 내돌면 너무너무 재밌어. 예,
우리 같은 멤버죠. 예,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으시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말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조금 어려운 단계지만 제 레벨은 제가 종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저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노란 톡봉이 되면 이렇게 볼라볼라 저희들 기법과 영상까지 드리고, 히든 종목 공개합니까? 방송 전에 공개하고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제가 기본 좋을 때는 종가 베팅 종목 드립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슈 테마가 뭔지 공개합니까? 당연하죠. 아주 재밌게 커뮤니티까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배드민턴 동호회만 동호회입니까? 주식 동호회도 동호회더라. 동호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히든 종목 뽑는 것도 비슷하네요. 야, 세력 들어간 종목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입니다. 우리로 드림 시큐리티, 한미약품,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는 오늘 우리 수익 냈죠?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리로 같은 경우 양자암호 통신망,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슈가 최근에 나오고 있죠. 계속 툭툭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렇죠. 야, 지금 뭐, 관련된 기술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지금 연구소에서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그 기술 나오면서 또다시 툭 튀어나왔죠. 자, 보시면은 레고블록 기법에 다시 걸려드렸습니다. 12거래일 만에 93% 수익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눌림 기가 막히게 주고, 자, 이렇게 왔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고 다시 올라오는데, 요게 50%짜리. 그렇죠? 예. 대포 기법, 그리고 레고 블록 기법, 대거 블록 요런 자리, 꺾여 있는 요런 자리는 이게 급등하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휙 올라갔어요. 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자, 드림 시큐리티. 자, 암호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암호기술 연구센터 개설했고, 양자암호 통신기술 개발에 보안 플랫폼 만들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원으로부터 최초로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얘들이. 그래서 부각이 되면서 한번 급등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제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하고 한번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급등 주고 눌림 주는 자리에. 그리고 시간 되니까 다시 이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죠. 자,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세력들은 다시 힘을 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꼭 명심하시고, 고점에서 물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히든 종목 여러분 혼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내가 방송에서 보고는 종목 들어갔더니 물렸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을 제가 드릴 때는 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고 기간 조정 줄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에너지를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얘가 이 자리에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디테일하게 공략하는 방법은 어디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예, 비만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엄청나죠. 그리고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제2세대의 경영진이 나와가지고 지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비만 신약 관련해서 한미약품은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예, 그러죠. 예, 그래서 랩스 글루카곤 콤보입니다. 관련해서 전 임상 단계에 들어가는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번 쭉 움직였고, 이렇게. 그렇죠? 한번 이렇게 움직였죠? 움직이고, 조정 주고, 자, 쌍바닥 만들면서 올리는 자리. 레고 블록 있고, 그렇죠? 대포 기법 있고, 다 만나죠. 그죠?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여기 75%. 분홍색은 대포 기법 75% 자리죠? 네. 75%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자리 얘가 걸려들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파워로직스. 자, 요거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도 한번 드렸고요. 요건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먼저 드려서 수익까지 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하고 우리가 초반에 제가 드릴 때 무려 168% 우리가 수익 먹고 눌림 주는 자리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리가 이쁘죠? 네. 레고블록 하단이고, 그 다음에 대포 기법이 있고 레고블록 상단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자리 이쁜 자리에 조정받고 올라오는 자리다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상이었습니다. 네, 재공략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파워로직스까지 오늘의 히든 종목 4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